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의 정중히 제의합니다. 밑에 적들과의 정치 군사적 대결에서 연이어 승리를 이룩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마지막 해를 빛나게 장식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휘향히 밝혀주고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가 쟁취할 것입니다. 네, 그대여 4일간의 행사, 그야말로 자신만을 위한 원맨쇼를 마친 뒤 북한의 7차 당대회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요, 67년 전 자기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0분간의 뒤늦게 공개한 그 행사를 보니까 붉은 깃발 쇼를 통해 자신들의 선전,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권고하는 것 해놓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내용 상세하게 전공해 본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정봉 교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왕관을 도대체 몇 개나 쓴 겁니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왕관을 여러 개 쓰기 위해서, 네. 일괄 들어 쓰기 위해서, 네. 없는 직책인 그 당 그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위원장. 네. 노동당 위원장이 되니까, 네. 그 다 노동당 산하에 있는 좀 쓸만한 좋은 직책은 전부 다 자기가, 네. 위원장이 되는 바람에, 네. 첫째 노동당 위원장이 되고 두 번째는, 네.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김정은이가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만 할 줄로 우리 생각을 했는데, 네. 당 중앙위 위원장도 당연히 됐고, 네. 그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원래 위원장이 없습니다. 아하. 위원밖에 없었어요. 네네. 김일성이도 김정은이도, 네. 김정일이도, 네. 상무 그 위원했을 뿐이지 위원장이 안 했는데, 네. 노동당 위원장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네. 상무위원장이 됐고, 네. 또 당 중앙군사위원장이고, 또 정무국이라는 게 비서국에 없어지면서, 네. 생겼는데, 네. 이제 정무국이 얘는 원래 총비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총비서는 직책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가져왔으니까 할 수 없이, 네. 정무국의 위원장이 됐고 해서, 네. 이게 다섯 개 위원장을 동시에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인민군 최고사령관, 공화국 원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최고인문회의 13기 대의원, 이런 타이틀로 뭐가 이렇게 부족했길래 이렇게 덕지덕지 더 왕관을 더 써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교 교수님, 좀 이 타이틀 늘어나는 것 가지고 평가를 좀 해주세요. 그 현재 그 한미연합사령관의 타이틀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가지가 있을 때마다 그 역할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아까 그림에 그러니까 아홉 개 왕관을 썼거든요. 네. 물론 한 사람이 다 겸직은 하고 있지만, 네. 저렇게 제도화를 해놨을 때, 네. 제도화의 힘이 크다는 것은 귀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법제화됐기 때문에 장기 집권의 길과, 네. 유일 독재 체제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항구적으로. 네. 민주사회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면 제도화가 되면 오래 간다고 하는데, 네. 하물며 북한에서 저렇게 제도화를 해버리면은 김정은이가 모든 곳의 권력을 1인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정은 편집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아버지랑 할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았잖아요. 자기가 성취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상무위원회 그냥 위원만 했는데, 정치국 상무위원을 했는데 자기는 위원장이 됐네요. 네. 위원장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위원을 했어도 권위는 뭐 위원장급이니까 문제가, 네. 없는 거고요. 저는, 네. 이번에 김정은이가 무슨 타이틀을 가질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사실 제가 하나 주목을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박환영이가 조선공산당을 만들었을 때 타이틀이 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북한에 들어왔을 때 북조선공산당이 위원장이었거든요. 그걸, 네. 주목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네. 둘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조선노동당이 되는데, 그때도 김일성이 위원장이랑 타이틀을 사용했는데, 네. 북한에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 사용했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네, 네. 뭘 찾아올까 하다가 67년 전으로 돌아가서 위원장을 갖고 왔는데, 네. 제가 그 부분을 깜빡 놓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상무 그 위원회 그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 북한이, 네. 이번에 당대회를 36년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상무위원회와 당대회와 버금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당대회나 당대표제가 안 열릴 때는, 네. 당중앙위원회가 그 권한을 대신합니다. 근데 36년 만에 열리니까
당 중앙위원회가 하는데 당 중앙에는 1년에 한 번 전원회의를 하게 돼 있고 극단적으로 네. 표현하면 364일 동안은 정치국 위원회에서 가거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다섯 명이 당대회를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저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사진 한 장이 아주 재미있는 게 등장을 했는데 말을 탄 모습이 등장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평양의 인근에 있는 한 혁명 사적관에 걸려있는 사진인데요. 네. 지금 너무 어린 시절이지만 앞에는 김정일, 뒤에는 김정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사진이 찍힌 게 1990년도쯤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당시에 그 아버지 김정일과 이제 아들 김정은이 같이 백마를 타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네. 평양 인근에서 승마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지금까지 그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김정은의 3대 세습이 네. 이게 뭐 아주 오랜 그런 기간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좀 급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과거의 그런 김정일과 김정은의 사진을 보면은 혹시라도 혹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는데요. 네. 저 정도 사진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아, 조작이요? 예, 혹시나 조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다면, 네. 저 당시만 해도, 김정은이는 후계자하고 거리가 아주 멉니다. 아하. 그 당시에는 뭐, 김정남이나 김정철이가 오히려 가능성이 있었지. 네. 김정은이가 후계자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한데, 선글라스 끼고 온갖 멋을 다 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좀 조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두 말이 굉장히 얌전하게 서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작 가능성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어쨌건 하얀 말을 즐겨 타는 모습은 가끔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면은 이 말을 타는 것은 네. 항일 빨치산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자기 그 할아버지가 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 3대가 전부 다 그 혈통을 네. 받았기 때문에 내가 통찰할 그 근거가 된다라는 네.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전 조작 가능성 생각 못했는데 이제 늘 이제 북한을 30년 넘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주목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의 진위 여부는 사실은 이제 사진 원본을 보면 전문가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로 찍은 것이라 저희로서는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하얀 말을 타는 김정은의 모습, 자, 이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사진의 의미를 좀 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요. 네. 말은요. 네. 그렇게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타면 안 돼요. 그 고대 전투에서 보게 되면 기병들은 몸이 제일 가볍고요. 네. 기병 갑옷은 안 입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하는 10분을 남기고 입고. 들어가는 거지. 네. 저거 계속 이 갑옷 입고 다니면 말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말이 전투를 못 하는데 네. 우리 저 경마장에 가서 기수들이 굉장히 몸이 작고 가벼운 여자같이 생긴 사람들을 쓰거든요. 네. 저 친구 말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말 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크게 다칩니다. 또. 경마 기수는 이제 체중에 상한선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럼요. 말에 대한 부담을 많이 생각하는데 어쨌건 체중이 많이 나간 김정은이 말을 열심히 타는 모습. 저기도 나오네. 김정일이 한번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고. 네, 저때 왜 저 말에 떨어졌냐면. 그 당시도 기억하세요? 네, 원산 송도원 유원지에서 말을 타다가 네. 아스팔트에 그 좀 홈에 말이 발이 걸렸어요. 그래서 말이 확 넘어지면서 말에 깔려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저 어깨가 쇄골이 부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달 동안 네. 그 언론상에 안 나타나니까 네. 온갖 유머가 달아서 김정일이가 죽었다고. 네. 그런데 이제 자, 서른 달 후에 나타나서 이제 건장을 과시했죠. 자, 그 말의 안위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어쨌건 3박 4일 동안 정말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 김정은은 폐위를 선언했습니다. 그가 담긴 메시지 무엇일까요?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책동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의 부르페이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위협,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틈틈없는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폐회사 할 때 김정은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읽잖아요. 개회사 할 때도 왜 그 A4 용지를 막 손으로 들고 이렇게 뭐 한 3시간 읽었다는데 질문은 우리 왜 프롬프터라는 걸 다 쓰잖아요. 원고를 굳이 손에 들지 않더라도 북한은 그런 거 안 쓰나 보죠. 지난번에 신년사 네. 할 때는 작년도 신년사, 네. 금년도 1월 1일 신년사는 프롬프터를 썼습니다. 아, 그때 썼었습니까? 네, 썼었는데 네. 이번에 또 안 쓰네요. 네. 아마 그것도 김일성 흉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시절엔 프롬터가 없었으니까. 없었죠. 당시엔 없었어요. 67년 전 할아버지가 얻었던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고풍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동원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정훈 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네. 저렇게 이제 행사 끝났습니다. 박수 받고 손 흔들고 굉장히 기쁜 날이겠죠. 김정은, 과연 오늘 밤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지 전 굉장히 궁금한데. 아, 네. 저는요, 김정은 연설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네. 하는 것도 뭐 보면은 자기 스스로 부풀려서 하는 건데. 네. 지난번 연설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경제의 어떤 분야는 한심한 지경에 있고. 그렇죠. 이게 진심입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그래서 네. 저 친구 한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전력, 전기 부분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네. 원자력 발전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네. 자기는 핵기술은 발전했다고 봐서 원자력을 키워갖고 원자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수없이 얘기하는 거는 네. 다 뻥이고 아마 저 친구 감투이 다섯 개 아니라 열 개를 써도요. 마음 네. 한 속으로는 야 이거 어떻게 살지 하는 두려움. 두려움이 많으니까 저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경제의 어떤 영역은 한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바로 자신들의 민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자, 어쨌건 저런 장면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좀 가늠해 볼까 했습니다만 자기 타이틀을 잔뜩 부풀렸는데 일단 초점이 맞췄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거든요. 네. 저희는 저 타이틀 여동생도 많이 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네요. 자, 지금 장면 보면 여동생이 전면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니까 네. 저 지금 저 행사도 현재 뒤에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꽃을 대신 받고 있죠. 요번에 네. 그 김여정이가 우리가 네. 선전선동부 부장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김기남이가 부장을 계속하고 또 정무위 뭐 부위원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네. 들어갔고 네. 위원을 쭉 불러주는데 128명을 불러주는데 네. 상당히 상위권에 불러줬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김여정이가 당 중앙위에서 상당한 위치를 이제 확보를 했고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네. 얘기 됩니다. 한 5m, 10m 뒤쪽에서 쭉 따라다니는 지금 하얀색 원 안에 저게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인데 저런 위치의 수행 여러 가지 굉장히 점검을 꼼꼼하게 하고 하나라도 좀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세심한 발걸음이 좀 보이네요. 네. 그 정도 중요한 이 행사 기획의 역할을 맡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대외적으로 네. 사진이 나가거나 네. 뭐 글이 나가거나 네. 하는 대외적으로 이 접촉하는 모든 것은 김여정이 담당하는 것이고 네. 김기남이 나이 9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 말만 그냥 그 당 뭐 정무위 부위원장이고 뭐 정치공원이고 하지 네. 실제로 업무는 김여정이가 다 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노동당 인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네. 항상 우리한테 도발을 자행한 김영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영철이 지금 그 김양건 후임으로 대남 비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정치국 그것도 위원회에 올랐고요. 네. 또 정무국 신설됐는데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김영철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될 것 생각해서 우리가 네. 북한의 그 도발 같은 데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리만곤이라고 왜 당 군수공업부장. 예. 미사일 만드는 사람. 네. 이 사람도 정치국 위원과 정무원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 행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목숨 걸고 같이 가는 그 형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노선이 달라졌는데 자, 놀라운 것은 시진핑이 축전인가요? 서한을 보낸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축전을 보냈군요. 네. 자, 여기 있는 말들 중에 한 대목을 좀 골라주십시오. 어떤 거에 좀 주목을 하십니까? 저는 저 축전에서 네. 그냥도 아니고 쌍방의 원로 영도자들이 직접 체결하고 배양해 온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우위는 시진핑과 김정은이 한 게 아니라 쌍방의 원로 영도자들이 했다라고 표현한 거는 나 원로다. 네, 나는 너한테 이걸 보내긴 하지만 시진핑이 보내긴 하지만 김정은 네. 너하고는 얘기하기 싫다. 네. 따라서 우리 위에 양쪽의 쌍방의 원로 영도들이 한 거를 네. 거론하면서 이제 축전을 보낸 게 그걸 띕니다. 자, 그러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고 세습받은 당신 말고 당신 할아버지가 그 시절부터 우리의 원로들과 마오쩌둥 시절부터겠죠. 같이 맺어놓은 그 조중 우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본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것을 희망한다 저 말이 뭡니까?
핵실험 자꾸 해가지고 네. 동북아 한반도 평화 어지럽히지 말라. 그런 경고도 은연중에 축하하는 척하면서 들어있는 거죠. 자 일단 근데 이 축전 보면요.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안 보이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상대 이름을 밝히는 게 보통의 정상적인 국가 간의 정상끼리의 축전의 네. 프로토콜일까 그럴 것 같은데. 여기도 나오는데 그 전에 보낸 축전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안 들어갔습니다. 저건 언제 뜰 겁니까? 자, 아니요. 이번 게 노동신문이 쓴 건데 자기들은 저렇게 마치 저렇게 김정은 동지께 한 것처럼 표현을 해놨네요. 네, 저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없는 말을 맞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넣어보겠죠. 저기서 저는 유심히 봐야 될 게 왜 중국이 축전을 보내면서 본 지역의 평화와 발전, 금방 네. 김교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계속 관심이 있는 거는 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입니다. 네. 이번에 저렇게 축하하고 싶었으면 당 대표를 보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저 회의장에 중국 주 북한 대사를 보낼 수도 있는데 대사가 갔다는 얘기도 아직 없습니다. 뭐 아직 확인되지 않고 네, 있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네. 웬만하면 나왔을 것 같은데 저렇게 했는데 그 사이가 분명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본 지역이 뭐냐라는 문제인데 네. 중국이 말하는 본 지역은 한반도입니다. 네. 제가 지금 중국 관련 자료를 계속 뒤져보니까 중국에서는 휴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한반도는 분단으로 있어라. 네. 안전한 분단으로 있는 게 자기가 말하는 본 지역의 평화와 그리고 그게 발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네. 지금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적극 참여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북한을 사라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게 저 축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 때마다 자, 실내 체육관 행사만 쭉 있었지만 오늘은 군중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당대회를 기념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영상 공개하겠는데요. 자, 이게 평양 시내 모습입니다. 저 빨간색 술을 북한은 굉장히 좋아하네요. 저게 네. 집마다 저 꽃술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집집마다 집에 네, 성비 약품처럼 네. 갖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행사 동원되면 바로 그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흔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저렇게 북한 특유의 분홍색, 진분홍색 이런 술을 들고 행사를 펼쳤습니다. 뭐 다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자, 영광도 보이고 다양한 카드 섹션으로 글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통 준비하는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김정은의 역할, 동지 만세라고 돼 있고 인민의 최고 영도자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 김기호 교수님께서 북한은 극장 국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극장 국가, 네, 그렇죠. 저거 저기 광장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네. 우리 왜 군대 있을 때 이렇게 각 그 중대마다 서는 자리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있죠. 돼 있더라고요. 아. 여기는 일중대 무슨 지역 이름 다 써 있어서 네. 저 사람들은 평양에 살면서 저걸 늘 하기 때문에 아주 잘합니다. 늘 하던 게 있어서 우리가 네. 보기에는 대단한 준비를 한 것 같지만 모임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김정은 복장이요. 할아버지 흉내 내는 것 때문에 인민복 대신에 양복을 입고 이번 당대회 쪽 행사에 참석했는데 자, 이제는요, 다시 인민복을 입었네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인지, 결국 평상시에 쭉 저 인민복을 입었었잖아요. 네. 이제 통치자로, 지도자로 네. 다시 추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도자 복장이죠. 네. 신사복을 입었을 때는 큰 잔치, 대회, 행사에서 네. 정장으로 해서 이제 추대받기 전의 모습이고, 이제는 이제 정식으로 추대가 됐으니까 네. 통치자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네. 자, 그렇게 이 광장, 평양에 있는 광장에서 이 대규모 군중 행사, 우리는 뭐 많이 봐서 익숙해진 공간입니다만, 자, 이렇게 단상에서 김정은이 옆에 최룡해와 사담을 나눈 듯 하네요. 그렇죠? 네. 옆에 황병서도 있고. 최룡해가 지금 기분이 많이 좋을 겁니다. 그동안 네. 얼마나 부침이 많았습니까? 네. 예. 근데 저렇게 옆에서 사담을 나누는 장면이 잡히고 그러면 황병서는 늘 입 가리고 하는 게 습관처럼 뵌 것 같은데 최룡해는 입을 안 가리네요. 황병서는 구취가 좀 나오는 모양이죠. 본인이 입냄새 때문에요. 수도 있죠. 담배를 저쪽은 많이 피는 사람들이 아니 이제 최룡해는 조금 떨어져 있고 황병서는 네. 가까이 있으니까 입을 침 안 튀게 가려야 되고요. 지금 황병서가 조금 견제받는 느낌이 네. 상무국 3명 중에서도 박봉주하고 최룡해를 집어넣잖아요. 저 사람이 박봉주죠? 네, 박봉주 내각총리. 그러면 이제 경제발전 전략, 5개년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박봉주 총리가 2002년에도 김정일 시대에도 총리를 한번 했고요. 네. 6.28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 그래서 네. 경제발전 전략을 직접 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상무위원까지 됐죠. 자, 일단 저렇게 그 측근들 옆에 세워놓고 귓속말도 하고 사담도 나누면서 이 영상들을 공개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인 이설주의 모습. 과거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부인들을 잘 대동하지 않았지만 김정은만큼은 뭐 스위스식인지 서양식인지 자기 부인을 늘 행사에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번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아,
당대회도 참석시킬 수가 없고 네. 그럼 군중대회도 참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비서처는 공식 직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리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안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실내에서 무슨 네. 뭐 공연을 한다든가 무슨 합주단 이런 합창대회를 한다든가 하면은 아마 리서치를 데리고 나올 겁니다. 네. 자, 이설주의 부재도 눈에 띄었고 부인에게 공식 타이틀을 주는 일 할까요? 어떨까요? 제 생각인데 네. 만약에 그 김정은이가 네. 김정일한테 그 배운 게 있다면 네. 절대로 안 시킬 겁니다. 절대로 안 절대 시킬 것이다. 네, 왜 그런다면은 네. 김정일이가 고영희를 네.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정치에 불관여하는 겁니다.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를 김정일이 좋아했던 것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더라. 그래. 그럼 마찬가지로 김정은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네. 그 리설주는 정치적인 그 직책을 맡지 않아야만 네. 사랑을 계속 받지 잘못하면은 네.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왕조에서 외척들이 바로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은 가능성을 좀 차단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처음에 김정은이가 이설주를 많이 그 대동하고 다닌 거는 네. 어리게 본다는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한 또 그거 하나 일환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른이다 이거죠. 결혼했다 이거죠. 네. 자,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설주 저렇게 이런 가정을 방문하는 데는 동행하고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아주 민감한 행사에는 동행하지 않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차원에서 마지막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에 했던 평양의 군중 집회 그 과거랑 좀 비교하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 과연 모습이 얼마나 다를지 어떠십니까, 김정곤 교수님?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규모 면에서 네. 작년도 10월 10일에 당창건 70주년 행사하고는 많이 좀 적죠. 적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으니까 네. 북한이 뭐 6.25 때서도 무기부터 해가지고 항일 빨산부터 해가지고 6.25 때 무기까지 전 모든 무기를 동원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보다 더 규모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